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기직 인트라인데, 일단 리그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비록 마이너스 2점은 먹고 왔지만 나머지 7명이 너무 잘하네요. 전부 다. 허허허.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하고 와서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네, 마이너스 안 먹었으면 더 만족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 리그 고생하셨고요. 글로벌 슈퍼매치. 자, 오늘 영상 찍을 건 뭐냐면요, 지금 상점에 보시면 레오 신상 카트 넘버 7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돈 주고 사는 건 사실 좀 아까워. 맞죠? 10개 뭐 385코인, 그 다음에 10개 29,700원 주고 사기 좀 아깝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오 보석을 보시면 원래 이게 넘버 6였는데 7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무려 스팀리 X를 뽑겠다고 이 지우 보석만 제가 갖고 있는 게 무려 2,5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우 보석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앞전에 스팀리 X를 뽑는다고, 뽑아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건 2,500개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점에서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또 X엔진 차도 요새는 이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5,573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주 보석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이거를 바꿔가지고 어떤 아이템들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개만 하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 보면 왼쪽이, 와, 야, 뭔데? 잠깐만, 레전드 파츠 X, 스펙트 X, 베이모 실화야 이거? 자, 레전드 파츠 X랑 스펙트 X를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티푸드 나오고요. 근데 물론 잘 안 뜨겠죠. 예, 앞전에 뭐 이온이랑 붓을 좀 뽑기가 어렵다면 그게 이제 확률이 바뀌었겠죠. 그대로 일단 아무튼 54개로 나오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베이모스가 일단 선생님 썼고요. 흑사일게요. 레전드 파츠 X나 스펙트 X를 뽑아볼게요. 멘티스 9도 나오고요. 59개 만에 베이모스, 스펙트 X나 레전드 파츠 X가 못 피는지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보겠습니다. 이온도 나오네요. 어, 야, 근데 방금 3번의 카트 뭐야? 나 넘겼는데. 와, 레전드 파츠 X 떠요.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딱 가주시면, 아, 제노고요. 4번이고. 그러면 2번이죠. 2번이 가면 레전드 탈 수 있어요. 제노로는 아니고. 역시나 잘 안 돼요. 자, 스펙터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스펙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뽑기. 레전드 파츠 X보다 스펙터 X가 뽑기 어렵지 않을까, 얘들아? 자, 여러분들 레전드 파츠 X 떴거든요. 이거 그냥 3번 까면 무조건 레전드 파츠 X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한 번 더 3번을 까요. 그러면은 피가 안 떠요. 왜냐? 그러니까 락이 걸리거든요. 그죠? 아, 아까 주고 3번에 있던 건 마피아 X야? 아하. 자, 텔메로스도 나옵니다. 여기서 골드 파라고 방금 1번에 마피아 X 나왔네요. 야, 근데 엑센티고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절대 됐다. 이제는 잘 들겠지. 응, 아니야. 3번이고. 한번 더, 3번. 1번이냐, 설마? 4번. 제가 봤을 때 한 100개당 하나는 뽑히지 않을까. 야, 근데 잠깐만. 스펙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스펙터 한 번도 안 나왔지. 여러분. 스펙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죠 이거? 아, 비트도 뜹니다. 여기서 비트도 뜹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야, 어떻게 엑스엔진이 하나도 안 뽑히냐. 엑스엔진 진짜 안 뽑혀요 여러분. 설마 골든 몬스터. 백기사. 아, 스펙터 나왔다 드디어. 스펙터를 한 번에 커트! 아, 스마트 데뷔.
이번이고 이번 한번 더. 야 스펙터도 지금 거의 40. 와 레전드 파스리스가 바로. 야 뽑히네요 여러분들. 한 번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레전드 파스리스 뽑으셨잖아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온이나 BT에다가 올 레전드 파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상점에서 사지 마세요. 코인으로 사는 것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캐시 충전해서 사지 말고 코인으로 사시고, 난 차가 많다 그러면 차 많으신 분들은 합성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우보석으로 이거를 바꾸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파 X 한 대 뽑았고, 뽑은 것도 하나 갈아야지 얘들아. 인정? 난 안 뽑힐 듯. 아 근데 한 50개에 한 개 뽑힐까 말까 확률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투수도 나오네요. 스팅레이 9. 스팅레이 X는 존나게 안 나오고 스팅레이 9는 골스볼도 나오고요. 자 레파 X 하나 더 나왔고 한 번 더 백개구리 해위 자 일단 50개 뭐 54개로 한 개 뽑았네요. 그리고 스펙터는 딱 한 번 봤고요. 일단 한 번 봤는데 그 후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깐만 나왔어. 야 잠깐만 이거 야 200코인만 써보자. 아 나 진짜 이거 코인으로 사기 싫은데. 아 스펙터 뽑힐 것 같은데. 아 스펙터 뭐 장난. 와 스펙터 X가 아니라 스펙터 9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실화예요 이거. 야 찐망 10개만 더 해보자. 아 뭔가 찐망 10개만. 제가 또 지우보석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보다 많으신 분 있나요 혹시? 딱 찐망 18개만 해보죠. 그것만 바꿔가지고 어차피 많으니까 써도 써도 줄지가 않는 지우보석. 자 여러분들 대리만족 시켜드리겠습니다. 붓 뽑히고 스펙터 나왔습니다. 안돼 아니야 저거. 자 플라즈마 안된 것 같은데 박사야 왜 반대로 얘기하냐. 아 스펙터 안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나 이온 아직 올 레전드 파츠가 안되신 분들 만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스펙터 보고 싶은데 아마 안 뽑히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템을 다 오픈했고요. 스펙텍스는 못 보았습니다. 대충 개수는 제가 한 70개 정도 깠는데 안 떴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레전드 파츠 X 한 개 뽑았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레전드 파츠 X 이제 막 풀리네요. 일단 3개 2개는 원래 제가 있었는데 2개는 갈아버릴게요 그냥. 이제 소장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김태칸의 또 고파츠 뽑기 방식으로 한 5정도 떴을 때 딱 가능이 있거든. 지금이다. 지금 5정도 이렇게 5정도 한번 띄우고 레파를 딱 갈면 고파츠가 뜰거라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3개다 한번에 여러롱. 여러분들 엉뚱하네. 김대칸이 알려드린 팁으로 무조건 일반 파츠나 레어를 오를 띄우시고 그 다음 파츠를 까보세요. 그러면 잘 뜹니다. 몰라 그렇게 잘 뜨더라고 나는. 아무튼 일은 안 떴잖아 그치?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제가 찍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겁니다. 상점에 지금 넘버 7 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캐시로 코인으로 사지 마시고 차 좀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합성해가지고 지우보석으로 바꿔가지고 교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으로 사시고요. 코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캐시 충전하지 맙시다. 아깝습니다. 쉐스칩과 게임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코인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상은 여기까지. 아무튼간에 대충 한 70개로 레전드 파츠 X 한 개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